네, 안녕하세요. 제가 특강 한다고 오늘 오전, 조금 전까지 영상 이렇게 올리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러는 사이에 오늘 보니까 저희 직원도 KYC가 이제 아침에 통과가 돼가지고 검증인으로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좋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자세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이 KYC가 그동안 왜 안 됐는지, 안 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이제 하는 과정에서 짧은 단락이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파이코인이 원대한 꿈을 갖고 있구나. 정말로 그리고 암호화폐 글로벌 표준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참 기뻤습니다. 사실은 뭐 어제까지 이제 특강 올린 게 이제 내용이 뭐냐면요, 제가 뭐 자주 만나는 분들하고 얘기하는데, 여태까지 이제 살면서 이제 뭐 돈 띄었던 거 빌려줬는데 못 받았던 거, 그 다음에 어떤 심지어 뭐 투자를 했는데 손해봐서 날렸던 거, 이거를 다 찾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물론 이런 거를 옛날에 도판 쫓아다닐 때 제가 알긴 알았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었죠. 그래서 이제 100일 내로 이것을 이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전해드린답시고 이제 100파의 100일 공부를 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뭐 똑같은 나훈아 노래도 나훈아가 부르는 고향역하고 임영웅이 부르는 고향역이 느끼는 게 다 다른 것처럼 똑같은 얘기도 받게 되는 감정이 다 다른데, 도판에서 수없이 알고 있었지만 이제 3년 전부터 제가 드디어 이제 이거는 똑같은 거를 다른 방법으로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100파의 100일 공부를 했는데, 사실은 그런 거를 공부하면서 저한테 이제 가장 크게 도움됐던 거는, 첫째는 이 니콜라스 부부고요. 둘째는 이제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이제 일론 머스크를 해서 특강을 올렸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원대한 꿈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늘 날짜죠. 우리로는 오늘 날짜에서 이제 그 KYC 업데이트에 대해서 이제 이게 그 KYC에 대해서 이제 그 글을 올린 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KYC 이 글을 보게 되면 뭐 오늘 뭐 나온 거지만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특정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했다. 그러니까 금감위에서 이제 허락을 안 하고 있었었죠. 근데 한다 하지 마라 이러지 말고 이제 좀 지켜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국제적인 흐름과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동향을 봐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 공화당이 지금 CBDC 만드는 거 반대하고 있죠. 지금 이런 게 다 뭐냐면 아직 법과 제도가 안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법과 제도와 규제사항이 안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KYC 파이코인은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파이코인도 정말 특정 방향성을 갖지 않고 지금 어떤 식으로 이게 이제 제도권에서 암호화폐가 정착이 되는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보게 되면 자기네들이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을 이제 작년 12월 27일에 발표했는데, 조건 1, 조건 2는 이제 파이오니어, 뭐 코어 팀, 그 다음에 KYC를 했는데, 조건 3은 지금 이제 미국 정부, 뭐 한국 정부 하는 것처럼 조건 3은 외부적인 요건이니까 우리가 기다린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발표한 로드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KYC다. 파이의 KYC는 세계에서 가장 포용적인 P2P 생태계를 만들고 진정한 온라인 체험을 하고자 하는 파이의 비전에 따라 오픈 네트워크와 생태계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로드 이정표이다. 그런 마일즈 스톤이다 라고 이번에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 KYC에 대해서 뭐 불만도 많고 왜 이렇게 늦냐, 뭐 돈이 없냐, 기술이 없냐, 뭐 여러 가지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저희 집사람도 되고 직원도 되고 주변 사람들 팍팍팍팍 대하고 있는데, 최근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살펴보니까 지금 아직 안 되신 분들도 다 되실 거예요. KYC가 이렇게 안된 가장 원인 중에 하나는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신청서 자체가 잘못된 거였다. 저도 실제로 해보니까 그래요. 아, 동영상 찍으라 그러면은 자기 얼굴 동영상 찍으라는 거지. 그거를 운전면허증을 흔들면서 동영상 찍는 사람이 엄청 많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KYC 처리할 때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운전면허증 같으면 앞면과 뒷면이 있고, 주민등록증도 앞면과 뒷면이 있잖아요. 근데 패스포트는 앞면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청서 잘못돼서 정보가 누락됐다라는 것은 신분증 앞면과 뒷면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 거기다가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옛날 거는 얼굴이 막 이렇게 몇번 물에 젖으면 얼굴이 막 이상해지잖아요. 요즘 바뀌었지만. 그런 거 신분증 이미지. 그 다음에 신청할 때는 자기네 나라 말로 한글로 하고, KYC 할 때는 영문으로 적어놓은 거. 이런 원인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KYC가 이렇게 안된 거는, 일단 사용자들, 이 제출한 이 문서 자체가 정확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소한 문제로 KYC를 받지 못하면은 이제 당사자는 실망스러워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러한 문제를 개별적으로 혹은 대규모로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래갖고 정확히 입력을 해주세요라는 거는 했고, 수동으로 수정할 수 있게 이름 이렇게 저도 이름 띄어쓰기 뭐 이런 거 이름 수정하는 거를 했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시스템 설계를 쉽게 했고, 이렇게 프로세스, KYC 프로세스를 간소화했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KYC가 안 되는 원인이 뭐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기술이 없어서도 아니고 제출한 서류 자체가 미미하게나마 잘못된 경우가 너무 많았다라는 것을 이제 자기네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게 있었다라는 소리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종합적인 어떤 조치를 했고, 작년 이제 12월 중순 최근 업데이트 이후에 이제 업데이트 최근 12월 중순까지 한걸 보니까, 포괄적으로 신청서를 재처리해라, 재신청해라, 신청서를 재신청해라 하는 거를 하면서 그게 이제 날라올 거예요. 지금 재신청하는 것 날라올 거예요. 저희 집사람도 재신청하라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신청서에서 뭐가 데이터가 누락이 돼갖고 KYC가 안된 사람이 150만 건이었다. 그래서 신분증 문서에서 이 150만 건 중에 20만 건은 KYC로 다시 KYC 받을 수 있게 했고, 나머지 130만 건도 아직까지 집계는 안 나왔지만 11월 말까지 조치를 다 취해놨다. 그리고 이제 12월 중순에 요 130만 건을 또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53만 2천 개를 KYC 과정에 편입을 시켰고, 나머지는 또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150만 건에 대해서 하고 있다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KYC가 이제 같은 문제로 계속 중단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거는 알고리즘 해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얼굴이 안 보이더라니까요. 제가 보니까. 신분증, 이게 뭐, 자기 얼굴을 찍으라는데 벽을 찍은 사람이 없나, 뭐, 빵빵 한 천장을 찍은 사람이 없나, 뭐, 막, 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알고리즘 개선만으로는 안 되더라. 그래가지고, 직접 이거는 본인이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76만 8천 명에게 지원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 아마 저희 집사람도 여기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76만 8천 명 중에서 12만 3천 명이
이제 차단해서 해제돼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영향으로 이제 이 KYC가 안 되는 사람들은 KYC 검증자를 활용하는 건데, 이게 이런 게 이제 그런 거더라고요. 제가 저희 집사람 거로 해보고 또 직원 거로 해보고 제 거로 해봤는데 같은 사람이 계속 하더라고요. 같은 사람이. 같은 사람이 계속 지금 떠돌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검증인들의 실적, 이 사람이 과거에 얼마나 정확히 하게 했나. 저 같으면은 그 정확히 하게 한게 86%밖에 안 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98%. 근데 저한테도 계속 들어온 거 보니까 뭐 80몇 퍼센트 제대로 한 거라고 들어온 거 보니까 저한테도 계속 들어오나 봐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으로 안 되는 거는 그동안 검증을 했던 사람들의 실력으로 검증인들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으로 넘겼다. 그런데 뭐 제가 하는 것 중에 아까 얘기한 대로 동영상이 아니다, 사진이 불분명하다 이런 건뭐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고의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서 이제 KYC 장애물을 하기 위한 자기네들이 한 그런 업데이트고, 앞으로도 이런 어떻게 하면 이제 KYC를 좀 순조롭게 잘할 수 있는지 잘할 거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하고 특정 원인을 파악하고 특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다시 배포하고 반복하고 이런 거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그런 제한되는 사람들이 많이 줄 거다. 그런데 지금 이 KYC는 자기네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가장 중요한데, 이게 참, 이게 시간과 노력이 너무 든다. 그렇지만 시간과 노력이 들더라도, 실명 확인이 된 파이오니어 한명한 명이 모두 다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튼 정확하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지금 KYC가 안 되는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면서 그런 솔루션은 이제 어떤 건지를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동영상 문제. 이 동영상 제가 해보니까 동영상이 정말 많은데, 15만 3천 명이 동영상이 문제가 있어서 안 됐다. 그래서 동영상을 좀 이렇게 맞춤형으로 다시 좀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했더니 15만 3천 명 중에서 1만 9천 명을 뺀 나머지가 통과됐다. 그래서 요즘 제 주변 사람들이 많이 된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등록증 사진 같은 거, 이 워터마크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 차단 해제를 했대는데, 이게 막 틈틈이 탄 거. 저도 주민등록증은 뭐 완전히 알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재발급했었거든요. 운전면허증 괜찮은데 아마 뭐 우리나라가 그 정도니 후진국들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 1,367명을 또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있었는데, 이 이름 확인하는 과정이, 우리도 외국 이름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름 비교는 이제 기계에 의해서 수행이 되지만 기계가 못하는 게 있다. 이런 거는 검증자들이 좀 정성스럽게 해주는 검증자에게 많이 맡기는데, 지금 이렇게 이름 잘못된 거, 워터마크 잘못된 거, 동영상 잘못된 거는 지금 최근에 다시 출시가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 몇 명이 어떻게 됐다라는 데이터가 아직 없다라고 이제 솔직히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나머지 그 KYC 안된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정보를 좀 정확히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뭐 여권 같으면 만기일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운전면허증도 만기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생년월일 이런 거좀 정확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사진 찍을 때 이게 빛이 안 들어가게 좀잘 해주시고, 동영상도 좀 정확히 해주시고, 신분증 제출. 그리고 이제 또 제일 문제가
제일 문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있는 한국에 와서 있는 외국인들 뭐 중국 분들 뭐 일본 분들 그다음 뭐 우즈베키스탄 여러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신분증 문서에 발급 국가와 자기가 선택한 국가 그러니까 나는 차이나다 그랬는데 여기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낸다. 나는 일본이다. 그런데 일본이다. 근데 이런 여기서는 한국 걸 뭘 낸다. 이런 분들이 또 굉장히 우리야 뭐 동아시아 대륙 끄트머리에 그냥 한국 사람들끼리 오밀조밀 많이 몰려 살아서 그렇지만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거를 하고 그런 거를 좀 같은 나라 거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입력 시에 일관된 언어를 사용해라.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에는 이름이 한국말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KYC도 이름을 한국말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로 그냥 뭐 우승택 뭐 이렇게 김말자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처음부터 여권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분들 그러니까 데이터 입력 시에 일관된 언어를 사용해라. 신분증 발급 국가와 자기 국가 이게 일정해야 된다. 사진 좀 잘 찍어주세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정확해야 돼요.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정말로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KYC는 파이코어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이게 파이오니어들과 기계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런 거는 KYC 검증자 역할, 저 같은 사람들, 된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요. 이거는 어느 나라 사람이 나쁜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거가 아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통과시켜줘야 되나 봐요. 아마 뭐 그런 말을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르죠. 이건 사람에 따라 다른데 저도 이렇게 보면 뭐 잘못되게 나와 있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검증자의 역할에 달려있다. 아무튼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앞으로 기술 디자인 이걸 지금 새롭게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게 이제 KYC 통과되면 다 검증자가 되잖아요. 검증자가 많이 되어서 더 많은 파이오니어가 KYC를 완료하고 또 다른 분들이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도록 또 이제 동료 파이오니어들을 또 많이 초대해 주고 4,700만 명 중에 한 1,500만 명이 지금 매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파이코인의 가치가 알려지게 되면은 지금 매일 누르지도 않는 사람들이 KYC 신청하게 되면 3천만 명이 넘잖아요. 아마 그런 거를 대비해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조건 1은 자기네들이 하고 있고 조건 2는 지금 이제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이제 한국에서도 이게 같은 얘기거든요. 비트코인 ETF 뭐 이제 지금 파이가 기다리는 게 이런 건데 비트코인 제도화를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느냐. 근데 금감위에서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놨고 그래서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지금 전부 그 파이에서 얘기하는 오픈 메인넷으로 가기 위한 조건 3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조건 1, 조건 2는 지금 하고 있는데 이 KYC가 제일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런지. 글로벌 표준을 향해서 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검증하시는 분은 너무 엄하게 하진 않더라도 이상한 거는 차라리 안 해주시는 게 낫죠. 네. 나머지 분들도 다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